장미, 정원장미. 자, 이 해피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다큰게제 키만 하네요. 이렇게 예쁜 장미도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분홍색이죠? 다원이라는 품종인데요. 지금 정도에 심으시면 딱 좋습니다. 자, 다른 품종들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얀색 장미는 이번에 소녀라는 품종명으로 나갈 것입니다. 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께 헌정이 될 건데요. 이 장미를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노랑별이라고 해서 노랑색 장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헛꽃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지금 정도 시즌에서 잎이 떨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 장미입니다. 가든 드림이라는 장미인데요. 하얀색에 약간의 분홍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미입니다. 굉장히 또 예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꽃 모양이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저희가 만든 노란색 겹꽃 장미. 노란색 장미가 굉장히 그 병에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병에 굉장히 강한 친구를 정원용 장미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좀 촌스럽습니다만 GPGR 1호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 장미를 개발했고 현재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피식물처럼 아주 예쁘게 담가에 이렇게 심을 수 있는 별이라는 품종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편이죠. 제 손을 비교해 보시면 제 손이 하나, 손톱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꽃이 많이 피고 예쁩니다. 해피나라라는 품종을 여기 소개해 드립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나중에 가면은 식물이 굉장히 크고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미들은 대략 한 평 정도 공간에 한두 그루 정도 심으시면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건 약간 살구빛 나는 장미입니다. 해서 저희 전남대학교 안에 있는 가든플란트에 오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정원용 장미를 보실 수 있고, 지금 정도 심으시면은 내년에 굉장히 예쁜 장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장미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해당화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정원장미를 정원에 심으시면은 정원장미의 특징은 화원에서 구매하시는 장미하고 다르게 향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미 향기를, 장미 향수를 정원에 가져다 놓고 싶으시면은 정원 장미를 심으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장미, 정원장미. 자, 이 해피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다큰게제 키만 하네요. 남자 키 정도 된다고 할게요. 제 키는 공개할 수 없고요. 이 화평 같은 경우는 제 어깨 정도, 남자들 어깨 정도 높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 가든조이는 남자들 무릎 정도, 아니, 엉덩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해피 프라밍고, 이 친구는 이제 제 키보다 조금 더 크게 자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별이
이 친구는 제 엉덩이 정도까지 키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세아씨라는 친구인데요. 이 장미는 전형적인 덩굴성 장미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대략 2.5m에서 충분히 3m 이상, 제가 볼 때는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원형 장미를 할 때, 이제 정원 장미 많이들 덩굴형 장미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제 어깨 정도만 이렇게 자라는 장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덩굴형을 키울 때는 이것을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그냥 둬서 그러는데요. 가능하면은 벽 쪽에 그 지지대를 주시고 이것을 옆으로 좀 뉘어 주셔야 됩니다. 옆으로 뉘어 주셔야 옆에서 잔 가지들이 작은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모두 꽃을 피지, 그냥 이렇게 둬버리면 지금 저기 보는 것처럼 저 위에 지금 꽃이 하나 피어 있잖아요. 저렇게 꽃이 하나만 피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덩굴형을 재배를 하실 줄 몰라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 친구는 낸시라는 친구네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헛꽃이고요. 굉장히 건강하고 예쁩니다. 하나 이렇게 뜯어서 향기를 맡아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죽은 장미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7, 8월에 겁도 없이 장미를 옮겨 심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잘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그루에서 한 2개씩은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미는 여름철에 옮겨 심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옮겨 심더라도 상단부를 훨씬 더 많이 제거를 하시고 옮겨 심으셔야 되고요. 유일하게 옮길 수 있는 기간이 장마철 오기 전에 옮겨주고, 그리고 장마에 기대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걸 기대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은 가능하면은 여름철에는 옮기시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GPGR 1호 노란색 장미죠. 지금 이렇게 잎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노란색 장미가 이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지금 다른 노란색 장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GPGR 2호라고 사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벌써 이렇게 녹임병이 와가지고 잎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 잎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정원에 이렇게 심으셔도 전혀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병에 약한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벌써 흙반병, 그 다음에 녹임병이 모두 와가지고 잎이 다 떨어져 있죠. 근데 지금 시즌을 이렇게 보시고 이 친구 나중에 한번 심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 지금 기회로 한번 샤핑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꽃이 한참 피어 있을 때 장미원에서 관리를 아주 열심히 잘해 가지고 이렇게 한참 피어 있을 때 보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장미는 여러 그루를 심기보다는 제가 권해드린 것은 일단 한 그루부터 입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서로의 교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품종은 이제 저희가 해교라고 꽃이 워낙 예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장미입니다.